찬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벼수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유난히 잦은 가을비 때문에 농민들이 추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한 논에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어 썩어가는 쌀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농민들이 손수 낫을 들고 벼베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옆에 벼를 수확하는 농기계인 콤바인이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논에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논이 마르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또 비가 내린다는 소식에 손해를 감수하고 직접 나선 겁니다. 벌을 각오하고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돼. 이거 불태야 돼. 얼마나 진짜 10년 넘었고 10년 넘었고. 진흙 범벅인 논에 빠져 고장이 나거나 오도 가도 못하는 농기계들도 보입니다. 아예 추수를 포기한 논들도 수두룩합니다. 수확기를 넘긴 벼들은 이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곳곳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한 번 오면 논이 마르기까지 2, 3일이 걸리는데 올 가을에는 돌아서면 또 비가 내려 논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날만 좋으면 뭐 비 오니까 뭐 잠깐 해보고 이렇게 힘들게 안 해요. 정떨어져가 농사라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짓기가 싫어요. 추수 뒤에 남은 볏짚을 사료로 쓰는 한우 농가도 비상입니다. 소도 안 먹을 정도로 벼가 물에 젖어 죄다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질거나 볏짚에 흙이 묻었거나 하면은 소는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혀로 이렇게 해서 다시 뱉어버려요. 길었던 폭염을 견뎌내고 잘 익은 벼를 보며 풍요로웠던 마음도 잠시. 유난히 잦은 가을비에 농민들의 마음이 다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